오늘 이슈는 타다 기소 고속버스 정기권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하나 둘 도로에 보이기 시작한 타다. 쾌적한 환경, 빠른 배차 등으로 호응을 얻었지만요. 최근 타다 법인과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월 택시업계가 현행법 위반으로 타다를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택시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번 판단을 보면 검찰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 같지만요. 타다 측은 해당 법의 예외 조항을 들어 합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운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스타트업계도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첨예하고도 복잡한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도 지켜보자고요. 장거리 출퇴근하는 분들, 매일같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한 달 교통비만 해도 무시 못하잖아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이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6개 구간에서 일반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21일부터는 4개 노선에서 학생 정기권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정기권을 끊으면 서울에서 평택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17만 원 가까이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고요. 고속버스 통합 예매 홈페이지나 티머니 앱에서 살 수 있는데요. 시범 운영 만족도가 높으면 노선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참! 출시 기념으로 노트북 같은 경품도 득템할 수 있다니까요. 멀리서 일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기회에 일석이조로 한번 노려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방한용품 하나둘씩 꺼내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원픽은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